화물연대 파업으로 가구업계도 배송과 자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운임비도 높아져 하반기 전망에도 먹구름이 가득한데요. 코로나19 상황 이후 되풀이된 악재인데 이번 위기를 극복할 만큼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수영 기자입니다. 한껏 높아진 원자재 가격과 운임비,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여파까지 가구업계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복된 원자재와 물류 문제로 가구업계는 올해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거뒀고 2분기에는 파업의 직격탄까지 맞았습니다. 한샘은 1분기 영업이익이 60.2%, 현대리바트는 70.3%나 줄어 지난해의 절반도 채 벌지 못했는데 하반기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시작될 때부터 원자재 가격 폭등과 물류 대란을 겪은 가구 회사들이 이미 가격 인상 카드를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가구 제조, 판매 회사부터 대형 가구 회사까지 릴레이로 가격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자금과 자재 확보가 어려웠던 소규모 업체들은 줄이어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원가의 핵심인 자재와 운송비가 오르면 가격 인상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데 고비를 겨우 넘긴 업체들이 또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을 섣불리 올리기엔 높아진 물가와 여행 비용에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의 냉랭한 반응이 우려됩니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저항이나 거래 업체의 여력을 감안해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 야외 활동 중심으로 소비의 방향이 바뀌면서 수요 감소까지 감내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숨 쉴 새도 없이 몰아치는 대외적 악재와 수요 감소로 과거 코로나 시기 호실적을 기록했던 가구업계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의 여파가 쉽게 추산되지 않는 가운데 앞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형 가구업체들이 줄도산 사태를 반복할 수 있어 산업 전반의 영향이 막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